저 편 난 어디쯤에 있나. 다정했던 사랑이 그 모진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날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면 하염없이 이 길을 걷고 있네. 밤새우던 웃음도 꼭 작은 그 손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 긴 세월 속에 수많았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없이 가슴을 전려온다. 달콤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었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 긴 언약들은 이 노래를 부르려면 주현미를 알아야 돼. 주현미. 우리 주현미, 우리 그 레전드는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주현미는, 우리 주현미 가수님은 진성과 가성을, 진성과 가성의 변화, 진성과 가성을 그 자유자재로, 네. 뭐, 진성을 썼다면, 아, 전 가성이 뭐라고. 다른 가수 다 표가 나잖아요. 우리들은 표가 안 나. 진성과 가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레전드 아닙니까? 네, 그 완급조절, 강약조절도 완급조절이 될까. 그럼 우리가 주현미 하고 또 굳이는 부를 수 없지만 또 우리 그 주현미 가수의 그 특징이 뭐예요? 노래 끝에 떨어지는 비브라토. 아무도 흉내낼 수 없잖아. 근데 요즘에 비브라토를 많이 줄였더라고. 좀 깔끔하게 하더만. 옛날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게 매력이에요. 그 누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 우리 주현미 레전드의 그 끝에 떨어지는 비브라토는
흉내낼 수 없는. 그렇지만 자, 오늘은 또 이제 박세령의 창법으로 이 여인의 눈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반주가 엄청 웅장해요. 나 이 반주에 그냥 반해버렸네. 이게 전주곡 나올 때 너무 웅장해가지고. 너무 웅장해. 여기서 악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악보를 봐야 돼. 여기 보면 안 나와.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이 사랑으로.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사랑이 사랑으로. 다음에 여기 쉼표가 하나 있죠. 네. 깨끗한 쉼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쉬어야 돼.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여기는 안 나와있어. 악보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거 예, 악보를 보세요. 악보.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예, 이거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이 한 소절에서 아, 이 노래를 이 가수 거를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채널을 돌려버릴 것인가 결정이 되었죠. 네. 이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한 소절만 따가면 손님 바로 떨어졌고요. 어떻게 떨어지냐?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바로 채널 돌려. 네. 사랑이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사랑이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호흡을 반드시 이기. 이 노래는 호흡력으로 불러요. 호흡으로 모으며.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사랑이 사랑으로 다음에 호흡하라고.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 이렇게 쉬라고 말이에요. 속으로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노래가 이제 틀리죠. 네.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호흡요. 기억 저편. 그리고 반드시 여기 전부 다 4분 쉼표를 분명히 쉬어줘야 돼. 그러면 쉬워. 노래를 이게 쉼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숨을 안 쉬고 갈라 그러니까 노래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다시 한번 여기를 여기만 하면 다른 거 하기 쉬워.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아셨죠?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하지마. 붙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아셨죠?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기억 저편 난 어디쯤에 있나.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쉬고 기억 저편 난 어디쯤에 있나. 이렇게 그리고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쉬고 기억 저편 쉬고 난 어디쯤에 있나. 둘 셋 넷 쉬고 다정했던 사람이 다 이거를 노래를 이 노래는 다정했던 사람이 다 뛰어야 돼. 다정이 다가 정이 있잖아. 정 부정을 살려. 다정했던 사람이 그 오진 사랑이 그 다음에도 쬐끄만 심표에서 그 오진 사랑이 이렇게 가야 돼요. 호흡력으로. 이 노래는 호흡력이에요. 호흡력으로 이 가사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돼. 일단은 그리고 강냥냥 4분의 4박자의 슬로우를 하게 돼. 강냥냥 응?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한번 다시 한번
기억 저편 난 어디쯤에 있나 세네 다정했던 사람 이 부점을 살려면 다정했던 사람이 그 멋진 사랑이 15 가슴에 남아있는데 15 그날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면 15 하염없이 15 이 길을 걷고 있네 생 밤새우던 웃음도 꼭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돼 꼭 잡은 두 손도 15 모두 다 지난 이야기 15 긴 세월 속에 여기서 긴 세월 속에 숨어놨던 인연 다시 한번 긴 세월 속에 숨어놨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이 노래를 다 익힐 때까지 앞으로 보고 불러 여기에는 여기 쬐끄만 수표 없어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이 앞으로 보고 부르면 쉬워 긴 세월 속에 수많았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아, 여기가 세 박자예요 에?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세 박자 멀리 여기서 쉬고 구름바람처럼 멀리 쉬고 길도 없이 떠나가는 걸 여기서 바람처럼 멀리 쉬고 길도 없이 떠나 여기서 나가 옥타브가 높잖아요. 여기서 남자 그 강사 선생님들은 가성을 썼더라고요. 떠나가는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진성으로 가게. 그래야지 나도 가성을 하면 좀 별로 여자들은 멋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멀리 길도 없이 떠나 아랫배에다 힘을 모으고 단지라도 힘을 모으고 떠나가는가 한번 토해내버려 그냥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이것이 여기 매력이라 떠나가는가 토해내버려 시원하게 그냥 스트레스 막 풀리게 슬픔은 쉬고 슬픔은 흘러간다 또 나를 달랜다 쉬고 간열인 여인의 눈물 간열인 여인의 눈물 여기에서 눈을 한번 감아줍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1절만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봅시다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있나요 다시 한번 여기 반주 앞으로 아르페지오 있는 거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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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있나요? 기억 저편 난 어디쯤에 있나? 숨쉬고 다정했던 사람이 그어진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많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면 숨쉬고 하염없이 이 길을 걷고 있네.
밤새우던 웃음도 꽈오 잠도 손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 숨 쉬고 긴 세월 속에 숨어났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이제도 반복되는 멜로디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절없이 가슴을 조여온다. 달콤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었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슬아슬 사라진 기억 그 언약들은 별이 되어 떠나가는 것 아픔은 스쳐간다 또 나를 안는다. 가녀린 여인의 눈물 맨 첫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들어올 때 찬찬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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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찬 숨 쉬고 사랑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워. 다른 거는 쉬워. 예. 그리고 이게 혼자서 배우려고 왜 안 배워진지 아세요? 안 불러진지 악보가 없으니까. 숨을 쉴 때 숨을 안 쉬고 해보려니까 왜 숨을 쉴 때 반드시 쉬어줘야 돼. 그러면 돼. 예, 근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래를 연습할 때 반드시 왼쪽 귀로 멜로디를 듣고 입으로 계속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똑같이 돼. 가수 똑같이. 아셨죠? 이쪽으로 왜 들어, 왼쪽 귀로 왜 들어야 될까요? 왼쪽 귀로 왜 멜로디를 들어야 될까?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가슴으로 느끼라고 말이지. 예. 예, 우리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몸으로, 온몸, 우리 몸이라는 악기를 써서 온몸으로 혼신을 다하여 가창하는 게 우리 가요라. 아셨죠? 예. 여인의 눈물. 네. 정말 고퀄리티의 여인의 눈물을 마스터하게 되었네요.
걱정했던 사람이 그어진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날이 그리워서 눈물이 남아 하염없이 이 길을 걷고 있네. 밤새우던 웃음도 꼭 잡은 두 손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 긴 세월 속에 숨어놨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여. 아 바람처럼 멀리 길도 없이 떠나가는 것 슬픔은 흘러가는 여린 여인의 눈물 속절없이 가슴을 저어온다. 달콤했던 발길은 다 무엇이 온다 도무지 알 수가